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양양에 왔습니다. 이 양양에 지금 벌집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는데요, 요즘 도심가에 벌집이 많이 생겨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굉장히 왕성하거든요. 가을 되면 군체가 더 커지기 전에 작을 때, 군체가 작을 때 벌집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가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사실 여기 벌집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알고 온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내가 남자구나? 드디어 인정한 거구나. 아니 내 남자 자, 여러분 저기 지금 여기에 저희 집 앞에 바로 지금 벌집이 있어가지고, 네, 브루님이 또 도와주시러 왔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사실 저 정도는 좀 약한 편인데 그래도 버름버리니까 여러분들 안전장비. 안전장비. 아, 벌써 착용했네. 아니 커플이야 왜? 뭐야 이거? 아유 빨리 숨겨요. 은혜한테 맞아 뒤져요. 은혜 은혜 씨. 왜요? 아니 여기 브림 똑같은 거 있어가지고. 아 참 장난하나. 아우 여기 왜 있냐? 뭐야 이게? 아 이것도 짱네 죠. 우선은 빨리 제거하도록 할게요. 어우 요거 뭉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괜찮죠? 네, 이걸로 호로록 오케이. 감싸가지고. 자, 여러분들 빵님이 이렇게 설치해서 올라갔는데 진짜 어울린데 어울린다고? 바로 따면 될 것 같아요. 뭘요? 자, 이제 사다리 했고요. 안전장비 지금 가슴 장화랑 뭐 고무 장갑이랑 이제 벌 전용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했고요. 지금 올라왔는데 와, 근데 군체 많다. 군체 많죠? 야, 이 정도면 금방 크겠다. 여기 조심해. 괜찮아 지금은. 얘네가 벌집을 태면은 바로 공격을 하죠. 네, 아마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 번에 감싼 다음에 번에 애초에 이걸로 감싸서 뚝 떼버리는구나. 네, 한 번에. 아, 요 벌들도 여러분 싹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빨리 해야지. 아니면 벌이 이제 비행을 하면은 조금 이제 옆에 막 달라붙고 하면 조금 당황스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미줄 건들까 했네. 이상 그거를 했습니다. 조금 위협을 느꼈나 보다. 경고하는 거죠. 야 이거 떨린다. 브루님 좀 떨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냥 119 이런 데 신고하세요. 이제 저희는 브루님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브루님 좀 팔게요. 자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좀 작으면 바로 이게 더 톡 하고 톡 따면 되는데 너무 넓네. 저런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지금 벌이 여기 안에 너무 많고 얘네들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충망으로 벌을 먼저 좀 많이 잡아 놓은 상태에서 벌이 많이 없어졌으면 그때 이제 벌집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좋아요. 내려와야 돼요. 네. 아 저 내려와야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포충망으로 우선은 벌집 일부러 건드려가지고 1차적으로 네. 한번 잡고 나서 할게요. 벌이 너무 많으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 휘둘러 거예요. 벌집을 건드립니다 일부러. 네. 이야, 아 이런 식으로? 네, 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와 진짜 많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은 네, 무서울 수 있겠네. 이야, 벌 진짜 많네. 아 이렇게 하면 계속 잡히는 거. 안돼 걸렸다. 이 보면은 네, 이래도 한 10마리는 좋게 잡혔다. 와 10마리 이상 잡힌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드실 건가요? 맛 봐야죠. 자, 잡은 벌들을 자 일단 요 봉투에 담아 놓을게요. 양봉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부리님? 네? 유튜브 말고 양봉 하셔도 될 것 같아. 양봉은 지금 양봉업자예요, 딱 봐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밀폐를 시켜놓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네. 말벌은 이렇게 얇은 봉투에 넣으면은 토기 강에서 나와요. 아 찍고 나와 버리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얇은 봉투 말고 김장 봉투 큰 걸로 하거나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뒤지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해봤으니까 이제 빵님이 할 거고요. 지금 해보니까 쌍살벌이 조금 그나마 좀 순해요. 지금 날르는 거 보이시죠? 와. 아 달려드네. 그쵸, 한두 마리 달려들죠. 조심해, 라기. 무서워. 그 내 마음을 잡을 땐 잘 잡더니 벌은 못 잡네. 벌들이 진짜 이런 데 사소한 데 다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브루님 따주시죠. 네, 따올게요. 이거 따서 드실 거죠? 아, 먹어야죠. 벌집 자체를 아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다 뒤졌어요. 오고, 좋아, 좋아, 섬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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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이렇게 퇴치했습니다. 브루님 튀세요, 튀세요.
많이 멋있죠. 와, 증거 봐. 땀 엄청난데? 와, 여러분 지금 이렇습니다. 다 젖은 거 보이시죠?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 다 땀이에요. 와, 와 이거 좀 다 벗어 그냥. 어때? 성만아. 성만아. 드디어 보는구나. 반년 만에 보는 거 같다야. 너 엄청 컸네. 그때 애기였죠. 애기였는데 엄청 컸네. 아유 이뻐라. 성만아 손. 어이구 뭐야? 숨 주네요? 그냥? 어유. 여러분들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우선 빵님이 좀 얼려 왔거든요. 기절 정도겠죠? 기절 정도예요. 기절 정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어, 좀 살아있다. 아, 좀 살아있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날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얘네들. 아. 어 근데 얘네 이제 보니까는 약간 왕바다리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쌍사열벌 종류 중에 왕바다리라는 종류죠. 네. 근데 이것도 말벌과니까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아, 말벌과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등검정 쌍사열벌 아니면 왕바다리. 왕바다리. 둘 중에 하나 추정. 몇 마리를 좀 잡아갈게요. 자 버리려면 이제 따로 챙겨가셔서 버리면 맛있게 드시납니다. 아 우리 아가들 먹여야 돼 아가들. 아 누구요? 개미? 네 우리 애기들. 저 부르는 개미 먹은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빵님 먹는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애벌레들이 중간중간 많이 껴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저는 또 이제 개미 친구들 먹이로 이제 성충이랑 번데기랑 애벌레랑 해서 몇 마리씩만 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게 벌집이 육각형 구조로 굉장히 안정성 있게 짓는 자연의 신비라고 해야 될까요? 와 알들 다 붙여놨다. 이게 공석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알들이 여기 하얗게 하나씩 다 있는데 보통 말벌들 친구들은 이제 빠르면은 한 4-5월부터 집을 지어가지고 뭐 도심가에 뭐 공원에 있는 나무라든지 여러분들 뭐 지붕 아래라든지 바위 밑에라든지 등산로에도 많이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절대 손으로 직접 하신다고 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우선 빼가도록 합시다. 이야, 와 애벌레 이렇게 생겼네. 야, 얘 엉덩이는 여기 또 아 떨어지지 말라고 실까지 해놨네. 오 신기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바로 빠지지 않고 뭔가 이게 걸려 있어요. 이거 한번 빼볼게요. 아 이거 여드름 빼는 것 같다. 우와. 아우. 그러네요. 엉덩이에 뭐가 있네요. 아 이게 줄 같은 게 있어서 잘 안 떨어져요. 이야 지금 꺼냈습니다. 지금 위에가 애벌레고요. 아래가 이제 번데기 상태인데 너무 연약해가지고 꺼내는데 꽤나 어렵더라고요. 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들을 몇 마리 가져가서 제가 먹이를 한번 유기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사겸사 다른 분들 안전도 지켜주고 저도 먹이 얻어가고 아주 좋죠. 자 여러분들 잡아왔습니다. 자 이 친구를 제가 저는 직접 못 먹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제가 항상 하던 거 있죠. 저희 개미 친구들에게 잡아주는 건데 우선은 여기 애벌레가 있거든요. 애벌레 먼저 꺼내서 먹여볼게요. 여기다 넣어봤어요. 제 애벌레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줘볼게요. 아, 조심 속에서 여러분들 무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개미들은 정말 맨날 맨날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구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겨울에 왠지 호끼미 테마파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더욱 제가 자연에서 많이 먹이를 잡아다 주기도 하고 이제 젤리라든지 식용곤충 많이 주고 있거든요. 먹이 많은 곳에요. 오늘은 왕바다리지만 다음번에는 진짜 말벌을 잡아다가 한번 줘봐야겠구만. 우선 얘네들도 주고 바로 왕바다리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독침. 여러분 독침 여기 보이시나요? 이 왕바다리도 말벌과여가지고 침을 넣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꿀벌이랑 좀 다르게 계속 넣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얘 잘 못 날던데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잘 못 날더라고요. 야 먹이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분주해진 개미들 역시 페로몬으로 소통을 하는 게 딱 보이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먹이로 넣은 지 약 한 3, 4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돌 하나 짜잔. 오 뭐야. 이야 지금 벌이 해체가 좀 됐네요. 애벌레도 죽은 것 같고. 아 지금 보이시나요? 이야 배를 잘랐습니다. 잘라서 지금 독심 있는 부분 해가지고 흡죽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야, 힘이 얼마나 센지 저거 한 마리가 저걸 끌어버리네요. 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양양까지 가서 벌집을 하나 해체를 하고 또 먹이로 겸사겸사 잡아서 줘봤는데 야
개미 왕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도 더 맛있는 먹이를 잡아와가지고 개미 왕국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퇴치 작전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